저는 사실 타임리프, 즉 초능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고요, 2023년 현재까지도 타임머신 같은 건 개발되지 않았으니 오늘 저녁이라도 옛날 그 추억 속으로 되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현대의 떡볶이도 맛있지만 가끔 옛날 그 학교 분식집에서 파는 떡볶이의 맛이 그리울 때가 있는데 그 니즈를 충족시켜줄 떡볶이가 바로 이 금미옥 떡볶이입니다. 마켓컬리 누적 판매량 1위, 누적 후기 10만 개라는 타이틀이 맛은 보장된다는 거고 추억의 맛을 느낄 수 있음에 일면식도 없는 금미옥 선생님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 싶을 지경입니다. 하여튼 이렇게 옛날 추억의 분식집으로 타임리프를 했습니다. 저는 쌀떡파이지만 밀떡파도 사람의 취향일 뿐이니 존중합니다. 다만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는 밀떡파인 사람들을 전부 죽이고 감옥에 21분 정도 갇혀있다 엊그제 모범수로 탈옥했습니다. 저는 오늘부터 밀떡파입니다. 쌀떡... 밀떡? 금미옥 떡볶이가 너무 맛있어서 저의 자아를 찾기가 무척이나 힘이 듭니다. 둘 다 무척이나 맛있다는 의미입니다. 현재 마켓컬리에서 금미옥 떡볶이를 단 2주 역대급 50% 할인 중이니 얼른 쟁여두길 바랍니다.